안녕하세요. 윤성훈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서 상영되기도 했었던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참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던 고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선균 씨가 맡은 역할은 국가안보실 행정관 역할인데요. 자기 딸 유학 보내기 위해서 딸과 함께 공항으로 가던 중에 공항대교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거기에 또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군용 실험견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개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사일런스 그 실험을 또 주도하던 개발자 역할로 김희원 씨가 또 열연을 했고요. 이선균 씨의 딸 역할로는 부산행으로 잘 알려진 그때는 아역이었죠. 네, 김수환 씨가 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또 등장인물 중에 주지훈 씨가 있는데요. 네, 주지훈 씨는 이 영화에서 이전까지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코믹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주지훈 씨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사고 과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존자들의 탈출기가 제목처럼 아주 긴박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 이 영화를 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후보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행정관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선균 씨의 상관, 이 대통령 후보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승인했던 그 프로젝트 사일런스를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등 부정적인 빌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영화들에서 참 정치인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또 이 영화에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잘못된 비뚤어진 욕망 같은 것이 잘 그려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그려지게 됩니다. 사실 뭐 칸 영화제 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이 됐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는 이야기일 텐데 개봉하기 전까지 좀 본 사람들의 해외 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러닝타임도 지금 96분 정도로 좀 현대인들의 어떤 호흡에 맞게 좀 편집이 되고 해서 다른 혹평들에 비해서는 영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재난영화로서 좀 즐기려고 보는 마음만 있으면 뭐 황당하고 그런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지훈 씨가 또 내뱉는 대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본의 힘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선균 씨가 남긴 유작 두 편 중 한 편이니까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훈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훈입니다. 오늘은요, 더 납작 엎드릴게요 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고 또 출연해 주신 아름다운 여성 영화인들 네 분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영화 연출한 김은영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저희 말을 해주세요. 저희가 짜놓은 그 멘트가 있긴 한데 네. 그거를 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를 만든 재기발랄 유기농 감독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단단 씩씩 헐렁이를 맡고 있는 송혜인 역의 김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기형, 품수, 카리스마, 윤진희 팀장 역을 맡은 장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도 섹시 츤데레 김대리, 김태미 역할을 맡았던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은 너무 그 하나하나의 수식어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네. 감독님, 이 작품이 더 납작 엎드릴게요. 처음에 에세이로 쓰여졌다가 영화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 작가님 만나서 이렇게 영화화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원래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고, 어떤 자리에서 그 작가님의 회사 이야기를 듣다가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교 출판사가 배경인데 그 안에서 여자 3명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상사가 스님이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작가님한테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에세이를 쓰고 나서 에세이가 또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영화로 만들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세이다 보니까 좀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이 맞아요. 영화에서 다섯 개의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각각 좀 다른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마지막 장은 너무 좀 마음이 짠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도 있는데. 끝에는 그런 느낌, 약간 아련한 느낌으로 끝나서 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더 납작 엎드릴게요. 이게 사찰에서 네 이렇게 그 불공 드릴 때 엎드리게 되는데 절 안에 있는 출판사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책자들을 내고 잡지를 내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이 세 명의 직장인들이 살아남는 네. 서바이벌기라고 할까요? 고군분투하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독님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가장 호기심을 끄는 거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불교 출판사라는 게 가장 호기심을 끌었고 왜냐면 평소에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공간에서도 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우리들 얘기를 거기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거기에 또 정말 직장인들이 네. 하루하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네. 야근 하게 됐을 때 막 그 다운되는 기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소소하게 너무 정말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절에서 촬영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 촬영지를 저희가 네. 그 사무실을 의성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성 주변에 있는 절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이동을 많이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모든 절들이 다 신도들이 들고 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이 법당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절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금 전국으로 좀 알아보다가 논산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금강대학교라는 곳에 안에 이제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예불 드릴 수 있는 법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네, 대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제대로 된 그 법당이 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공간도 네네. 굉장히 넓고 맞아, 넓고 네. 산세가 약간 이렇게 있는 곳이어서 네네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딱 그 보는 순간 뭐 저런 데서 진짜 일하면 굉장히 힐링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직장은 네, 직장이다 맞습니다. 네, 직장은 직장이었고 딱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가 되는 그 공간 자체를 참 잘 빌리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비싼가요? 혹시 그런 뭐 대여료가 비싼가요? 대여료가 있긴 합니다. 네. 그냥은 안 빌려주시고요. 네,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 막 사찰도 조금 빌리기 힘들었겠다, 구하시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하기는 힘들었는데 안에서의 네. 촬영은 너무 순조로웠고 거기를 관리하시는 보살님이 저희한테 약과 한 박스를 촬영 중에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나고 아예 그냥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게 비워주셨어요. 진짜 촬영 전에 뭐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 켜주시고 뭐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것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배우님들 이렇게 다 나와 계신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배우님들 캐스팅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고 좀 납작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우울해 보이거나 너무 막 억울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피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귀여움과 허당기를 가진 그런 배우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연교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장리우 배우님은요? 장리우 배우님은 정말 너무 유명하신 분이요. 맞잖아요. 너무 유명하신데 장리우 배우님은 제가 필모그래피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고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회사원 역할을 하신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목소리가 우아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의 귀여움.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팀장님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고 네. 우리 예원 배우님도 제가 필모를 또 찾아보고 그 눈물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커플로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오래 사귄 커플인데 한번 크게 싸워요. 근데 거기서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영화에서도 중간에 이 춘데레 역할을 하면서 잘 싸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예원 배우님은 또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과 그 역할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네. 네. 종종 요즘 듣고 있어요. 네, 처음 딱 뵀을 때는 그냥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더 되게 여성스럽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영화에서도 뭐 이렇게 멋내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성격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이 좀 보여지는데 좀 느낌이 많이 달랐던 네, 그런 배우님이셨고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을 캐스팅하더라도 이건 정말 조화를 이뤄야 되잖아요. 이 세 분이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셨나요? 네, 엄청 네. 밸런스를 많이 봤고 이 세 분을 모았을 때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진짜 아름다우세요. 제가 정말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졌습니다. 아, 이런 말 굉장히 스러워요. 네,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서로. 저희는 칭찬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자화자찬한다. 서로 잘 봐주고 네. 서로를 너무 귀여워하고 예쁘게 받고 잘한다 계속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고 가식이면 서로가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 얘기하는 해왔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약간 분위기 그런 조화가 감독님께서 의도하셨 나요? 서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최고의 캐스팅을 하셨던 저희끼리. 그 해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예요. 와. 이거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아, 진짜? 안 믿으실 것 같아. 아, 그러시죠? 진짜예요. 아니, 진심으로 느껴져요. 아, 감독님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뿌듯하시지 않으세요? 처음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게 계속될수록 아니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GV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인상적이었던 질문 있을까요? 인상적이었던 질문 실제로 불교 출판사에 다니던 분들도 오셨었고 네. 그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와가지고 너무 그 리얼해가지고 약간 힘들었다 오히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엄청 네. 또 자화자찬 같은데 어떤 분께서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해주셨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런 분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그런 말들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네. 와 이랬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감동이 되고 네. 또 맞아요 네 장미우 배우님 혹시 뭐 좀 재밌었던 질문 같은 거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GV 하시면서 질문이라기보다 어제 이제 제 친구가 그 영화를 보러 왔었는데 그 친구는 회사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찍을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냥 현장이 너무 재밌고 내 역할이 재밌어서 우리 셋의 어떤 그 호흡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그 친구가 보고 나서 문자를 딱 보냈는데 너무 현실적인 영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직장인들이 보시고 공감하고 뭔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걸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영화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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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장유 배우님이 직장 생활 해보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아마 배우님들은 거의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니까 직장인 생활 해보신 적, 직장 생활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으니까 점심시간 메뉴를 고민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을 해줄 때 아, 내 친구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막내를 할 동안 지냈었겠구나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 역으로 되게 배웠었어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손예원 배우님은요? 저도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만 해오다가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회사 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매일같이 출근을 하기는 해요.
영화 촬영이 없을 때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과정을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해보니까 아, 매일 출근한다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주말이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주말의 소중함을 잘 몰랐다가 이제는 주말만,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날만 기다렸다가 어, 주말에 뭐 해야지? 밀려뒀던 뭘 해야지? 봐야지? 혹은 뭐 어딜 다녀와야지? 뭘 먹어야지? 약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저를 보면서 아,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저보다는 훨씬 더 힘드실 텐데 그럼 진짜 쉽지 않은 길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정말 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대리 역할이랑 본인이랑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있나요? 실제로는 조금 츤데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따뜻한 신 그냥 표현하시는 스타일. 네, 저는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츤데레처럼 내 마음을 숨기진 않지만 그래도 일 여기 사람들과의 관계 그 중간에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눈치 약간 보고. 약간 대처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나이가 가운데거든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네. 그래서 가운데서 하는 역할이 나름 있지 않을까. 굉장히 다정해서. 맞아. 네. 팀장님 역할은 어떠셨어요? 본인이랑 좀 맞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비슷했나요? 뭐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촬영 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들이 첫날부터 계속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그래서 그 귀여운 부분도 이 영화의 캐릭터에 조금 묻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운을 받아서. 맞아요. 네. 그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진짜 성격이 좀 많이 닮아 있었나요? 저는 닮은 구석들이 많았어요. 혜인이랑. 그런데 혜인이가 저보다 훨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혜인이는 이렇게 일이 조금 그르쳐졌을 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아, 내일 하자. 누가 챙겨. 나를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아유 바보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혜인이가 글을 쓰겠다고 카페에서 글을 쓰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럼 저 같으면 야, 네가 진짜 또 잤구나. 막 이렇게 하면 좀 저를 탓했을 것 같은데 혜인이는 어우, 더 잘 수 있네. 이러면서 되게 긍정하면서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혜인이를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슬기로운 아이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점은 혜인이한테 꼭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너무 다정하고 그리고 말해주고 싶은 게 밤에 제가 막 이렇게 화장실을 만약 잘 못 가거나 하면은 예원 배우님이 이제 요거트랑 이런 거를 밤에 부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색 넣어주고 연교 이러면서 딱 넣어주고 리우 언니도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 막 비싼 비타민 있잖아요. 약국에서 거를 딱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챙김을 받았는데 이게 이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챙김을 받는 역할이지 않았을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혜인이는 좀 막 점심 메뉴도 자기가 골라야 되고 하지만 그런 챙김을 받는 존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지금 혼자 주절주절 계속 하는데 근데 그 장면이 있어요. 안 과장님한테 저희가 좀 그 모진 떡볶이 시간을 갖고 카페 그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리우 언니 대사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니?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현장에서 리우 언니와도 그런 부분이 되게 닿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기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좀 스스로 아쉬워서 아, 하고 아쉬워하고 있으면 언니가 야 완벽하면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희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아 맞아라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혜인이도 그 자리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받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네. 감독님 이 영화가 이제 다섯 개 에피소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이 전체적인 영화를 가장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장인 것 같아요. 사장이요? 네. 온종일 일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분. 그런 기분은 누구나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그래서 공감이 가장 많이 되는 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그 김연교 배우님 혜인이가 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들어가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많이 덜어낼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일을 교정을 보고 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직장인들이 그 현실적으로 느꼈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냥 뭐 그런 뭐 다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뭘 먹을까, 뭐 밖에 나가고, 막 이제 이런 장면들, 보통 그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마들 보면은 주로 연애하고 그런 장면들로 이제 거의 놀고, 괜히 놀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장면들은 거의 다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 영화에서는 러닝타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과 이런 게 많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공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일상에서 오는 성실한 무료함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네네. 감독님은 그러니까 직장생활 그래도 조금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약간 겪었었던 뭐 진상 에피소드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서 약간 있기도 했고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조금 그림 전공하셨어요? 네, 그림 전공했습니다. 강사 일을 좀 하면서 그 안에 딱 여자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3명에 원장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네. 그러면은 그 뭐 아까 촬영장에서 너무 즐겁게 그렇게 서로 아껴주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씩만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저희가 그 촬영 장소가 의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성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촬영했던 계절이 가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논밭이 약간 노랗게 익어가는 중이었어서 논밭을 보면서 산책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조금 촬영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약간 해질녘쯤에 이렇게 산책도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은 아침에 산책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한 하루는 촬영이 좀 일찍 끝난 날이었는데 그날이 마을에 장이 섰어요. 장이 서서 그 막 이제 어른들이랑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디 모여가지고 막 전도 구워 드시고 네. 막 마을 잔치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이제 장서 때 구경 가자 해서 갔는데 또 수제 맥주 파셔가지고 한 잔씩 손에 들고 논밭을 이제 산책하면서 저희 셋이서 대화를 나눴던 그 기억이 정말 행복했나 봐요. 제가 이건 뭐 집을 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추억? 사실 되게 소소하고 별거 아닌데 그냥 되게 행복했어요. 그냥. 아니죠. 근데 진짜 그렇게 촬영하지 않았다면은 네, 맞아요. 경험해볼 수 없었던 행복이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여유를 조금 어쨌든 좀 주실 수 있던 환경을 마련해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또 배우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카메라 돌아가고 촬영했을 때 그냥 감독님이 정말 오케이가 나면 신나게 오케이 해주는 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 네네. 촬영 때는 그냥 노는 것처럼 하고 또 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제 쉴 때는 정말 또 그 생활을 그 현장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밥이 또 너무 맛있었고 네. 그 근처에 이제 맛집들로 해서 저희 PD님께서 오늘 맛있는 밥을 공수해서 기분 좋게 밥 먹고 또 기분 좋게 촬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네. 정말 뭐 너무 완벽한 있을 수 없는 촬영이잖아요. 맞아, 정말 로망이 갖춰져 누군가가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일 정도로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요? 저는 저희 영화의 숨은 조력자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가 그 리딩을 서울에 있는 절에서 했어요. 아, 예. 절에 있는 공양간에 모여서 다 같이 리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스님분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막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전통 실 그 책 만들기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그날 이제 예불이나 목탁 두드리고 이런 연습도 도와주시고 그런 스님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배우님들이 밥이 자꾸 맛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때 그 의성에 저희가 사무실 촬영을 할 때 그 주변에 식당을 하는 사장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이런 영화를 찍는데 점심 때마다 좀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그분도 이제 신이 나셔가지고 매일 되게 비주얼도 이쁘게 이렇게 밥을 도시락을 매일 만들어서 메뉴도 다르고 원래 식당에 파는 메뉴가 아닌 걸 직접 집밥처럼 맞아요 개발해가지고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쁘기도 이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감독님한테는 그래도 조금 아, 이 장면 찍을 때 힘든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 가장 테이크를 많이 간 장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조금 어려웠던 장면은 역시 법당인 것 같아요. 아. 그때 가장 많은 배우님들이 있었고 맞아. 보조 출연자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바로 그 캐릭터별로 배치를 해드리고 의상이랑 뭐 이런 거 다 손보고 그리고 안에서 예부라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입을 했던 거라서 그날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도 그리고 감독님도 아마 이제 앞으로도 또 이 최고의 이 조합으로 다시 또 연기하고 싶다 같이 다른 작품에서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무조건 이미 하나 더 그런 영화 하나를 찍으셨어요. 아 네. 진짜요? 지금 부천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영화. 무슨 작품이에요 제목이? 야식 금지 클럽이라고 네. 저희 이렇게 세 분이 그대로 이렇게 클럽 회원으로 나와가지고 네. 야식을 참는 그 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아 진짜요? 네. 아 장편이 아니요 단편으로. 네. 아 그렇구나.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도 저희가 상영을 하니까 아 그래요? 네.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야식 금지 클럽? 네. 네. 네네, 그 작품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분씩 오늘 인터뷰 중에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 못했다 하는 것 좀 아쉬운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보시면 공감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절대 직장인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아니고 배경이 오피스 회사인 이야기지만 일상생활에 좀 지쳐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반복되는 어떤 삶에 지쳐있거나 조금 위로가 필요하다 좀 공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영화 보시면 그래도 내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 저희 영화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기분이라는 그 말에 꽂혔는데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든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어떤 삶은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더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의 욕망을 잘 추스리면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면 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눈 뜨고 호흡하는 것도 우리는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힐링을 받기 위해서 저 영화를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개봉을 준비하면서 작가님이랑 한번 또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야기해도 되겠죠? 작가님이 스케이트를 배우신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넘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작가님한테 죄송하네. 갑자기 오픈해버렸는데 어쨌든 작가님이 그렇게 넘어져 보니까 이제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저한테 아 많이 넘어져 봐야 잘 넘어지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잘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것도 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지만 한 번 또 납작 엎드려 봐야 또 잘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납작 엎드리는 순간에 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화를 보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만큼은 좀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나설 때 자기를 조금 더 애틋하게 봐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 모두가 혜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고 관객분들한테 더 가까이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가려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만 정도 봐야 되나요, 이 영화를? 몇만? 이게 되면 좋겠어요. 아니, 꿈을 크게 가져야죠, 우리가. 네. 1만. 만 명. 2만. 2만. 2만 명 정도. 2만. 그러니까 되지 않더라도 3만 저희가 아니야 4만?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 저희가 1,000명이 넘으면 네, 그 뭐 네. 어떤 챌린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 저희끼리 네, 네. 그 약간 춤추는 챌린지. 아 정말요? 우선 1,000명이 넘었으면 일단, 좋겠고 네. 맞아요. 그 다음은 뭐 아니 너무 쉴 것 같던데 네. 제가 봤거든요 스코어를. 너무 소박했나? 근데 몇 수를 춤을 추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맞아요. 어제 동영상을 두 개나 밤에 보내시더라고요.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곧 온다. 3명을 곧 넘는다. 근데 뭐 몇 명이 네. 보든 네. 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하신 분도 벌써 있으셨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 영화 보신 분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극장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볼 만한 극장이 주변에 없으시면 좀 그게 힘든데 네. 뭐 나중에라도 뭐 IPTV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꼭 이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더 납작 엎드릴게요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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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